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시장도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. 어떻게 이번 주 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남은 30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아시아 증시에서 중화권 증시가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플러스 전환됐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뭐 미국발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우려감보다는 에코프로 그룹 관련된 종목들의 폭락이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함께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그동안의 코스닥 지수의 1월 달부터 1분기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투심이 상당히 좀 크게 붕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현재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과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움직임들은 뭐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항상 시장은 뭐 주도주가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주는 결국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좀 박스권에 좀 갇힌 상태에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늘부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좋지 못하게 나온 종목들이 또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좀 우리가 보셔야 될 섹터들은 최근 수소 관련된 섹터들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2차전지가 아닌 자동차 부품당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관심권에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외에 지금 현재 화장품 관련된 종목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위주로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주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우려감과 G7 정상회담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좀 국제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결국에 2,500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종목 장세로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마감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